이벤트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벤트죠? 약간 미리 스코어를 정해놓고 하는 건데 한번 받아볼까요? 자, 여러분 이런 경기는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이거를 따라해야 됩니다. 자, 채점 방식은 프레임당 전체 일치하면 플러스 30점, 반만 일치하면 20점, 틀리면 0점. 재밌겠네요. 저는 가능한데 이게 힘들 것 같아요. 여섯, 아홉 개를 뭐 얇게 쳐가지고 공략을 한다 치는데 여섯 개, 한 개는 또 쉬워요. 또 말했다가 또 안 되는 거예요. 한 개는 10번 핀 잡듯이 하면 되는데 우리 한번 이대로 두 번째 게임을 치지 말고 바로 합시다. 배고프니까. 가시죠. 가시죠. 네. 저는 조금 더 순한 볼로 도전을 해서. 이게 더 세 보이는데? 저희 바닥에서는 이게 좀 더 순하더라고요. 10번 핀을 남겨볼게요. 아이고. 이게 여러분 10번 핀을 일부러 남기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얇게 공략을 해서 한번 7번 핀이나 2번 핀? 7번이나 2번 핀을 한번 노려볼게요. 그러려면 한 두 보드, 세 보드 정도 내려야 되니까 내려서. 너무 내렸네. 너무 내렸는데 제가 또 이거 왜 남겼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수배하는 거 못 보셨죠? 0점 조절을 하고. 0점. 그럼 저는 이제 2, 3, 4 프레임 스트라이크니까 4배거 이어갈게요. 적응을 하신 거죠, 렌즈에? 그런 거 같습니다. 뭐 좀 아시네요.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데. 아, 아쉽네.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까 이제 적응하는 스트라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스트라이크는 쉬운데 핀 남기고 일부러 그러는 게 좀 어렵네요. 이게 주특기예요. 아 이러고 스트라이크 쳐요. 이 정도 이게 확 돌아갔어. 아직도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카메라 앞이라. 일단은 성공. 3프레임 으로 아, 기분이 퍼펙트 보여주지. 아니요, 4프레임까지만. 자, 4프레임까지 성공! 이번만 충분히 포기하고 퍼펙트를 한번 보여주시는 것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 프로님의 주특기 자세 안 잡고 트랙치 대충 치는 거예요. 이 정도 해도 이기니까. 자, 이제 5프레임은 6스페어예요. 저는 평소에 그렇게 자주 치시잖아요. 5회입니다. 5회 음해고요. 말씀대로 제가 얇게 공략을 해서 2, 4, 5, 8 일명 다이아몬드 스페어라고 하죠. 그러기 위해선 지금보다 새 쪽을 내려서 1번 핀을 얇게 공략해볼게요. 말한 대로 잘 봤는데 5번 핀이 아쉽게 넘어갔네요. 일단 스페어해서 20점이라도 챙겨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그거 한번 노려볼게요. 이분이 했던 거. 예. 오, 됐어. 이거는 스페어 쉬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스페어 쉬워요, 여러분. 참 쉽죠? 아, 오늘 0점 조준이 안 되네. 이제 다시 더블 구간에 들어왔고요. 더블이야 뭐. 이거 급발 진짜. 불안한데 이거. 봉투까지 해야 돼. 이거 급발 진짜. 스트라이크는 사실 좀 쉬워가지고 다음에 핀 좀 남기는 걸 많이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스트라이크가 쉬운 사람인데 전판에 보셨잖아요. 보셨죠? 전판 얘기는 그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프로 급발진러 박학현 프로입니다. 덜 이기셨을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방송 경력이 많은 유승현 프로님이랑 하니까 아 긴장이 되네요 확실히. 아유 화이팅 화이팅이 아니었네요. 쏘아리 이렇게 또 급발진 하네요. 완벽한 샷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계 저는 10번 핀을 도전할 거예요. 여기서 실패를 하면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버터를 하기라도 하면은 좀 신중하게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 실패. 버터를 의식했죠? 너무 의식되네요. 와 간단하게 스페어로 20점 먹고 가는 전략은 아니죠? 역시 눈치가 빠르시네요. 근데 은근히 까다로워요. 스페어 어려워. 재미없으니까 7번 핀으로. 역시 아니 7번 핀만 맞췄는데 지금 역시 프로 방송인 재미를 방금 7번 핀만 맞았거든요. 야 역시 나의 파괴력이랑 태어나서 이거 처음 나와봤어요. 야 이거 스페어 어떻게 했어? 자 이거 또 왜 남겼겠어요? 야 네. 역시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아니 그냥 어이가 없네 진짜. 왜 남겼냐면 빼려고 남겼죠. 이제 점수 차이 50점 이번 투구는 조금 다음 투구에 9개를 남긴다는 생각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해볼게요. 스트라이크는 솔직히 좀 쉽네요. 다음에 스트라이크 비중을 좀 줄이면서 저희가 또 처음 도전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마무리를 해! 아, 어, 어. 아 역시 승혜요 진짜 이긴 줄 알고 역시 급발진이요. 승혜 뭐죠? 어렸을 때 하도 맞아서 괜찮네요. 자 이번에 또 9개인데 아까는 볼을 교체해서 했을 때 꽉 차는 스트라이크가 나왔어요. 이번엔 시청자들 제가 보기엔 지루할 것 같아서 그냥 치세요. 아, 말이 너무 많았나요? 네. 오케이 9개 너무 급발진 하셔서 브레이크를 좀 밟아줘야 돼요. 해서 2번 핀을 남겼습니다. 이런 거 잘 치네. 이런 대회 있으면은 우승하시겠어요? 그럼요. 근데 점수도 챙기고. 자 이제 스트라이크로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챔피언샷으로 마지막에 하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저도 네. 9개 도전. 더 내려와서 얇게. 멋있게 마무리 해주세요. 이미 졌는데 자, 여러분들이 제가 치는 스타일이 뭐 크랭커라고 아실 수 있는데 저는 약간 파워 트레이너 정도 되고요. 부드러움을 강조를 해요. 강한 샷보단 부드럽게 치는 성격이어서 한번 그 점 유의해서 한번 제 샷을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떠들면 안 되는데 근데 팟은 부드럽게 챔피언샷 하세요. 이기셨습니까? 이제. 그래도 만끽하네요. 승자의 기쁨을. 이제 스트라이크 마무리니까 다시 올려서 쳐볼게요. 약간 너무 긴장했고 네. 와 너무 긴장되더라고요. 역시 위화감이 있어요. 이종혁 프로님이 프로 급발진으로 브레이크가 필요한 박학현 프로님 고생하셨습니다. 맨 트랙에는 박학현 프로님이
선곡을 하신 것 같아요. 의미는 없죠? 아예 정확도 차이. 온 정확도 좋겠네. 나 자꾸 금발처럼 지금 피디님이 브레이크 좀 잡아주세요. 토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멀미 하려 그래 얘가. 이벤트 경기 어떠셨나요? 어렵네요. 스트라이크 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이번에 처음 하는 거라 난이도 조절을 해서 일부러 스트라이크를 좀 많이 넣었거든요. 동호인분들이나 다른 팬분들 오시면 조금 더 변별력을 가질 수 있게 난이도 조절을 해가지고 앞으로 좀 계속 재밌게 이벤트 게임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네네. 김프로님은 좀 쉽지 않았나요? 원래 잘 많이 나왔죠? 그렇진 않고요. 근데 제 생각에 핀 남기는 게 어려우니까 다음에는 좀 그런 식으로 더 많이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촬영 종료하고요. 다음에 네. 또 재밌는 걸로 사람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승부는 이종현 프로님이 이긴 거죠. 첫 게임에 제가 완벽히 졌으니까 저는 또 패배를 인정할 줄 압니다. 아쉽지만 다음에는 제가 더 이제 긴장을 풀고 말도 좀 줄이고 한번 다시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이종현 프로님한테. 네.